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저도 추석이라서 시골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시골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서 RX100 Mark6의 S로그도 테스트할 겸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잘 찍혔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댓글을 달아주셔서 괜찮은지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자유롭게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순히 이렇게 영상만 찍으면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제품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RX100 Mark6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. 그나마 최근에 이제 구입을 하셨다면 정품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 배터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배터리 두 개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호환용 배터리가 뭐가 없을까 라고 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들을 좀 구입하는 것을 즐겨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RX100 Mark6의 배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. 정품 배터리의 경우는 뭐 충전 덕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7만원 선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제품은 배터리 4개에 그 다음에 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독에 배터리를 3개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는 총 그래가지고 독 1개와 배터리 총 4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금액은 무려 한 $20 정도 배송비까지 무료였고요.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제품 구성 상태를 보게 되면 네, 이렇게 이제 배터리 꽉이 다 들어있고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박스가 이렇게 총 4개 들어있고 그 다음 충전 덕 같은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,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네, 한 번에 3개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한쪽을 보시면 배터리의 현재 충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각 상태를 이제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USB 선까지 이렇게 해서 $20면 정말 저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또 이 제품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뭐 그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다음 배터리 용량이 어차피 작다 보니까 뭐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이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와가지고 하게 되면 충전할 때가 마땅히 없잖아요. 그럴 때 배터리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부담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구입한 곳은 아래 소개글에도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 혹시 저와 같이 뭐 RX100 Mark6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영상을 길게 찍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좀 짧게 해서
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RX100 Mark6로 찍은 영상의 결과물을 보시면서 S로그로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찍히는구나,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을 잘 못하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구나, 그렇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여기에서 연습을 좀 더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재미있는 제품 아니면 좀 유용한 제품들을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끔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그다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왜 아까부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녹음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RX100 마이크를 쓸까 하다가 여기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서 아이폰 음성 메모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밖에 나와서 급할 때, 뭐 녹음기가 없거나 외장 마이크가 없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 있다, 뭐 이런 팁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럼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